네, 고금리 여파에 부동산 경기까지 침체된 가운데 제주는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전국의 지방 도시 가운데 가장 비쌉니다. 높은 분양가 때문에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또 위축된 매수 심리 때문에 미분양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외곽 지역에 지어지는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약 400세대 규모로 평형별 예상 분양가는 7억 7천만 원에서 13억 원대로 책정됐습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약 2,700만 원으로 지난 1년 사이 제주에서 지어지는 아파트 가운데 가장 비쌉니다. 제주에서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은 3.3제곱미터에 2,400만 원대로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였습니다. 분양 가격 지수는 기준 연도인 2014년보다 3배 이상 높은 312.9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폭등한 부동산 시세와 토지 구입비, 인건비, 자재비 상승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분양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주 민간 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 심사 대상에도 제외되는 등 통제 수단이 없는 실정입니다. 대출 금리까지 급등한 상황에서 최근 제주 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비현실적이라는 게 현장 분위기입니다. 평당으로 본다면 한 2,400에서 2,500 정도인데 지금 상황으로 하고 이건 터무니없이 비싸고 나는 대출 금리가 너무 지금 고객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전에 예전 수준으로 회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평당 분양가도 아까 2,400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1,700에서 1,800 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실수요자들도 신축 아파트 구입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생기는 게 보통 그게 9억인데 그거 누가 가겠어요? 저도 지금 가야 되는데 집을 하나 사서 가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서. 좀 30, 40대에 예. 그런 층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게 지금 대출도 규제돼 있고 한데 쉽게 선택할 수가 없을걸요, 아마.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제주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지수는 마이너스대에서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축 단지는 고분양가 논란 속에 청약 미달 사태가 빚어지고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 미분양 주택이 2,000세대를 육박하는 가운데 고분양가 아파트 역시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으면서 주택 경기가 더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